국민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데 좋은 에너지, 일단 좋은 음악 계속 잘 전해드리는 그런 좋은 가수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고향에 계시는 대구 경북군에 계시는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정말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데 꼭 힘내시고 희망을 다시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제 저녁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미스터트롯은 코로나 사태로 시름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었습니다. 공연과 영화 개봉이 줄줄이 취소된 상황에서 미스터트롯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안방극장이었죠. 저마다 어려움을 이겨낸 출연진들의 사연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. 고향이 대구인 이찬원 씨의 팬들은 성금을 모아 대구의 한 병원에 기부했고 최연소 결승 진출자인 정동원 군은 국민 위로 동영상까지 제작했습니다.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할머니, 할아버지, 어머님, 아버지 트롯신동 국민선자 정동원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. 제 노래 듣고 하루빨리 치유되세요. 특히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세요. 정부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 이제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돼 다행입니다. 그동안 대구 경북이 보여준 의지는 참 대단했습니다. 반창고 투성이가 된 대구 간호사들의 얼굴은 전 세계에 감동을 줬죠. 지체장애 청년이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를 나누고 싶다며 파출소를 찾은 이야기는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해준 명약이었습니다. 어제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은 방송 말미에 국민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. 무명인 자신들을 알아봐주고 사랑해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였겠지요. 하지만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 또한 용기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은 지난 3개월간 최선을 다해 기적의 하모니를 일궈낸 출연진과 제작진을 위해 앵커의 한마디를 골랐습니다. 고맙습니다. 미스터트롯.